현대 자동차 그룹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, 완, 부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체 개발 및 선행 연구 개발 업무를 이끌 최고 기술체 김자, CTO, 로, 벤 다이어친, 벤 다이어컨, 스쿠를 영입한다고 24일 밝혔다. 벤 다이어친 최고 기술 책임자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항공우주 산업 스타트업 회사인 오프너, 오퍼너에서 최고 경영자, CEO로 활약한 바 있으며 혁신적인 항공기와 우주선을 개발 및 제조하는 스케일드 콤포짐 스쿠어에서 최고 경영자 및 고위 기술직을 역임했다. 벤 다이어친 최고 기술 책임자는 약 20여 년간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 경험을 갖춘 인재로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인 스페이스 시범과 개인용 전기 항공기인 블랙플라이 등 16대의 획기적인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. 벤 다이어친 최고 기술 책임자는 현대차 그룹은 인류의 이동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뛰어난 인재와 기술을 갖춘 회사라며 현대차 그룹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다라고 밝혔다. 현대차 그룹 신재원 사장은 벤 다이어친 최고 기술 책임자가 현대차 그룹과 함께하게 될 기대가 크다며 그동안 쌓아온 그의 개발 경험은 앞으로 가장 혁신적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. 한편 현대차 그룹은 2020년 CES에서 미래 이동성 혁신을 위해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활용할 비행체 비전 콘셉트 SA1 직후를 공개한 바 있으며 벤 다이어친 최고 기술 책임자 영입으로 기체 개발 및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2028년까지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. 벤 다이어친 최고 기술 책임자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항공우주학 석사학위, 퍼듀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실험항공기업회 이어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퍼듀 대학교의 항공우주학 학부의 산업고문을 맡고 있다.